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의 백병규입니다. 남북정상이 다음 달 27일 판문점 남측 지점인 평화의 집에서 11년 만에 마주앉게 됐습니다.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 날짜를 합의했는데요. 어제 고위급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왔는지 잠시 후 이성원 시사 칼럼니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도 내내 관저 침실에 머물렀고 이 최순실 씨와 회의를 한 뒤에나 뒤늦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다는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죠. 하지만 여전히 남는 의문이 많습니다. 특히 그 최순실 씨와의 그 회의를 하기 전까지 도대체 그 대통령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냐 이 부분이 관심인데요. 세월호 참사 당시 유족들의 그 법률 대리인을 맡아 세월호 변호사로 이름을 알린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잠시 후 1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국내 돼지농가에서 백신 접종이 전혀 안 된 A형 구제액이 발생을 했고 정부가 A형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해서 화를 키웠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저희 방송에서 그 전문가와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그 2부에서는 당시 그 전문가가 그 제기했던 방역당국의 문제점들 정부에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3부는 매주 금요일 아침을 책임져주고 있는 두 분이죠. 경기대 그 김홍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두 분과 함께 한 주 동안 있었던 정치권 소식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3월 30일 금요일입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먼저 광고 듣고 시사 칼럼니스트 이성원 씨와 함께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이성원 시사 칼럼니스트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 속전속결로 진행이 됐는데 다음 달 남북정상회담 날짜를 4월 27일로 확정을 했죠? 네, 그 어제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개최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아, 그리고 의전과 경호 그리고 보도 실무회담을 위해서 4월 4일 판문점에서 다시 한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의제가 될 텐데 의제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측에는 물론이고 중국과 미국 측에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밝힌 바가 있어서 앞으로 의제는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 그리고 남북관계 진전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속전속결 회의입니다. 저도 2000년대 초반에 통일부 출입을 하면서 남북 간에 그 회담을 여러 차례 목격을 했는데 이 사소한 문구 하나 가지고도 몇 시간 걸고 이랬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는 90분 만에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물론 네. 이제 간단한 내용이었긴 했겠지만 그래서 통일부 당국자가요. 그 이렇게 일찍 공동 보도문을 낸 것은 신기록과 같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이제 말씀하신 네. 것처럼 기자들 남북회담만 열리면 이른바 그 뻗치기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든데 네. 어제는 상당히 좀 일찍들 갔을 것 그랬습니다. 같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실용적으로 어쨌든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남북정상회담을 그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라고 하지 않고 네. 2018 남북정상회담이라고 일단 이름을 그렇게 붙이기로 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뭔가 김정일과 또 김정은은 다르니까 어떤 네. 여러 가지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그 특별대표 자격. 특사는 아니고 특별대표네요. 네네. 어제 그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 이제 그 방한을 했죠? 그렇습니다. 양제츠 위원이 어제 방한을 해서 정의용 안보실장을 만났습니다. 회담을 하고 만찬까지 했는데요. 정의용 실장이 특사로 북한에 간 이후에 미국과 중국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양측은 지난 12일에 이어서 약 보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한국과 중국은 최근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이것을 토대로 4월 그리고 5월에 연이어 열릴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우리 미세먼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난해 12월에 한중 정상
정상회담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었는데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인다는 데 이 재확인을 하기도 했고요. 네. 일단 양재츠 위원이 회담에 앞서서 취재진을 만났는데요. 남북 정상회담에서 더 많은 성과를 내는데 앞서 있었던 북중 정상회담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한중 간 의사소통과 조언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경제산업 관료들이 같이 배석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외교 안보 문제만 집중될 것으로 보였었는데요. 네. 이 경제산업 관료가 함께 배석을 했습니다. 어제 회담에 정의용 실장과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그러니까 육자회담 수석대표죠. 네. 뭐 이분들은 당연히 있었는데 눈에 띄는 거는 산업부 강성천 차관보 등이 함께 나왔습니다. 중국에서도 외교 안보 라인 말고 상무부에서 이 차관급인 가오옌 부부장이 함께 했다고 합니다. 네. 청와대 관계자는요. 사드 갈등 이후에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 문제도 함께 논의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양재츠 외교 담당 위원 네. 이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만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국가정보원이 그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그 혼외자 정보를 이제 불법 조회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네요. 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13년에 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보도 굉장히 좀 논란이 있었죠. 네. 이렇게 내밀한 부분이 어떻게 조간신문에 실리는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다시 수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요. 어제 오전에 이 국정원 서천호 전 차장과 고일현 전 정업분석국장 그리고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등이 수용된 구치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검찰에 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된 상태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이들이 당시에 국정원에서 최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와 관련된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 검찰이 물론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는 뭐 국정원 직원 송모 씨만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 청와대나 국정원이 최 전 총장 주변을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지난해 말에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이거 잘못됐다. 라고 이제 문제 삼고 이 공범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권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역사의 시간, 역사의 시계에 되돌릴 수는 없지만 네. 만약 박근혜 정부가 이 최동욱 검찰총장 같은 일을 네. 계속 두었다고 한다면 차라리 이런 네. 파국적인 상황을 맞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죠. 그렇습니다. 네. 청와대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이 고위직 공무원과 국회의원 그 상당수 서울 강남 등 이제 그 두 채 이상의 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어요. 네. 이런 기사 전에 들을 때마다 약간 박탈감을 느끼실까 좀 걱정이 되는데 이번에도 어김이 없습니다. 인사혁신처가요. 어제 그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 그리고 조현욱 인사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고위 인사들 다수가 다 주택자였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네. 그리고 상당수 장관들도 그 2주택 이상을 갖고 있었는데요. 특히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에서는요. 1급 이상 고위공직자 9명 중에 무려 4명이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들은 주로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 그리고 세종 등 투기 과열지구에 집을 1채 이상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국회의원 287명 중에서도 119명이 다주택자고요. 정부가 다주택자들은 이 부동산 투기 수요자로 규정했지만 다주택자 꼬리표를 뗀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고위공직자 1700여 명이 신고한 평균 재산은 13억 4,700만 원이었고요. 이것은 종전 그러니까 지난해 신고액보다 8,300만 원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네, 우리들의 그 공직자들 말하는 거하고 정책 발표하는 거하고 본인들 사는 거하고 다르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 네. 좀 배신감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뭐 다들 주택을 어쩔 수 없이 뭐 두 채 이상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네, 테고. 어쩔 수 없는 분들도 분명히 있죠. 네. 또 뭐 한편으로는 뭐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뭐 어쩔 수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네, 네. 고위공직자들이 이처럼 정부의 정책과 완전히 그 다른 자산을 갖고 있는 것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난감합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네. 민주평화당과 그 정의당
공동교섭단체 구성 합의를 이제 그 오늘 공식 발표한다고 하죠? 네,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공동교섭단체 구성 합의 내용을 네.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양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가 합의한 합의문 6개항을 공개를 한 겁니다. 네. 일단 국회에 등록할 때 이제 이름을 적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식 그 명칭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이름 멋있죠? 일단 네. 평화 정의 의원 모임이라고 했고 약칭은 평화와 정의로 한다는 데 합의를 했고요. 교섭단체 대표는 장병완 노회찬 공동대표 체제로 가기로 했습니다. 일단 양당은 각자의 어떤 정체성 때문에 이렇게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 자체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앞으로 있을 국회 구성이나 운영에 대한 그 운영에 대해서 공동 대응한다까지만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단체 운영 기간은요.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로 규정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 뭐 장병완 노회찬 공동대표 체제이긴 하지만 네. 원내대표는 일단 노회찬 원내대표 네, 원내대표가 좀 맡기로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새로운 지금, 시험입니다. 네. 네. 이번에 이제 그 공동으로 구성한 교섭단체 20명이잖아요. 한 네, 명만 빠져도 이제 이게 어그러지게 좀 돼 있죠. 그렇습니다.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인원이 20명인데 네. 지금 14명, 6명에서 딱 20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불안불안한 상황이기도 하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로 저희가 네. 좀 인사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해주셨고요. 네. 네. 다음에 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기회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원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최근 검찰 조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았고 국민에게 밝혔던 이 대처 시간이나 대처 방식 모두 그 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세월호 참사 당시 유족들의 법률 대리인을 맡아 세월호 변호사로 이름을 알린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전화로 연결해 검찰의 수사 결과 어떻게 지켜봤는지 그리고 이 참혹한 진실이 향후 국정농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박 전 대통령이 그 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를 받은 시간이나 뭐 그 시간 자체가 이미 그 골든타임을 넘긴 시간이었고요. 세월호가 네. 그 침몰하는 순간 침실에서 전화도 받질 않았다. 네, 안봉근 비서관이 가서 몇 번 불러서 겨우 이제 침실 밖으로 나왔다. 이제 이런 그 검찰 조사 결과 발표가 나왔는데요. 네. 이거 들으시면서 박주민 의원께서는 특히 좀 이 심경이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뭐 사실 뭐 저나 세월호 가족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제대로 된 지시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계속 생각해 왔었거든요. 그리고 그랬어요? 여러 의혹을 제기했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사실로 확인되는 부분이 좀 있었고, 그렇지만 뭐 여전히 뭐, 그리고 오히려 더 황당하고 좀 당황스러웠죠. 네. 정말 그랬을까 싶은데 그게 확인되니까 네. 되더라도 이게 참 황당하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밖에 없었군요. 도대체 그 왜 전화를 받지 못했는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좀 알 수 있겠는데요. 이 검찰의 그 방문 조사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뭐 조사를 하려면은 그 부분을 조사하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요. 네. 검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대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2014년 4월 들어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쉬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4월 16일 날도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또 평상시처럼 자기가 쉬는 날이니까 그냥 쉬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주 수요일을 사실상 그 휴일로, 휴일처럼 이렇게 지내왔다, 이런 얘기잖아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검찰이 밝힌 내용 중에는 이제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네. 뭐, 그 3월 유럽 순방을 다녀온 뒤에 뭐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러던데. 그러나 여전히 사실은 이제 바로 10시 22분경에 그 첫 보고를 받은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게 이제 남은 의문의 핵심일 수 있겠는데요. 검찰이 그 전날. 9시,
네, 오전 9시 반에 문자로 상황을 전파했습니다. 청와대에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근무를 하고 있었다거나 또는 깨어만 있었다 하더라도 그 문자를 받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자, 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검찰이 4월 16일이 아니라 이 4월 15일 하루 전에 일정에 대한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이거를 좀 추적을 해보았다고 한다면 4월 16일 그 아침에 좀 미스터리한 대목에 대한 어떤 해석 혹은 규명이 좀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뭐 그 검찰 조사 내용을 제가 좀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런 대목도 나오더라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뭐 이 당시뿐만 아니라 뭐 거의 초기부터 공식적인 일정만 끝나면 바로 그 관저로 가는 버릇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사실상 많은 시간을 관저에서 보냈고, 그래서 관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사실 뭐 다른 사람으로서는 알기가 어렵고 검찰도 네. 수사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네. 네. 이번 그 검찰 조사 결과 발표에서 그 충격적인 점의 하나는 또 그 최순실 씨가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최순실 씨가 청와대 관저를 찾았고. 이른바 이 최순실 씨가 포함된 5인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중대본 방문을 결정을 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날 있었던 여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동 중에 가장 자랑 삼아서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바로 중대본 방문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공식적인 라인의 논의라든지 또는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던 것은 비선 실세와 문고리 성인방과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이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대통령으로서 뭐 공식적으로 또는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될 것은 이날 하나도 없었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최순실 씨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조사 결과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뭐 최순실 씨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이제 그 반박을 하고 있다면서요? 예, 뭐 지금 최순실 씨의 변호인이죠. 변호인들은 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검찰이 이영선 행정관의 차량 동선하고 그다음에 네. 카드 사용 내역을 가지고 추궁을 했고 그래서 관련자들이 그런 내용을 이미 진술한 것으로 검찰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정말 이렇게 그 명백하게 사실 밝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부인하는 이 최순실 씨의 그 심리 상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마 이 부분을 인정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을 것입니다. 뭐, 만약에 인정하기가 쉬웠다면, 뭐 네.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그 당시 정부가, 특조위가 대통령이 7시간을 조사하려고 했던 걸 그렇게 강력하게 막으려고 하진 않았겠죠. 네. 그만큼 그렇겠죠. 정치적인, 파괴력이 있는 부분이고, 잘 본인들이 생각해도 본인들이 떳떳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을 인정하기도 어렵고 드러내기도 어렵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최순실과 회의를 하기 전에 일단 네. 이제 좀 늦었지만 10시 22분경에 보고를 받았고 이제 지시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고 난 다음에도 4시간여 동안 최순실 씨와 그 회의하기 전까지는 그냥 또 침실에 있었던 거예요? 실제 지금 명확한 내용은 이제 나오진 않지만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관저에 계속 있었고 관저에서도 특히 이제 침실 쪽에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건 좀 사안이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답답한 거죠. 그 만약에 이제 보고서라도 제대로 봤다면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또 수사 결과를 보니까 보고서를 받았다기보다는 보고서를 그냥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식으로 보고가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기초적인 의사소통이라든지 보고도 있지 않. 안았던 상황 아니었을까? 네. 그 안봉근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했나 모르겠어요. 그럼 아니 그 대통령님 지금 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좀 그렇게 이야기를 좀 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아무리 그동안 뭐 말을 못 한다 하더라도.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최순실 씨가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나눠서야만 이제 뭔가 구체적인 동선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비선이라고 하더라도 비선에도 급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최순실을 제외한 다른 누구는 뭐 감히 무슨 어떤 말을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걸 당시에 이 김기춘 비서실장 이런 양반들이 몰랐을까요? 뭐 몰랐으면은 오히려 정말 무능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겠죠. 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가까운 일인데. 자, 그리고 그 당시 그 청와대에서 그 참사의 그 책임을 좀 회피하고 이제 이 보고 시간이나 그 지시를 내린 시간 전부 이제 조작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사실 이제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요. 그 정말 뭐 아무것도 그 당시에 정부가 한 게 없어서 네.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뭐 너무나 뭐 세밀한 부분까지 다 거짓말이었던 것이 드러나가지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은 참담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11번 실시간 보고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또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반복적으로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죠. 11번 실시간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보고를 계속 받았고 그 보고에 따라서 계속 지시를 했기 때문에 관저에 있어서도 아무 문제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다 사실은 거짓말이었던 거죠. 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참모진이 알아서 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이것도 역시 뭐 최순실 씨 뭐 입김이 작용했다거나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제가 보기에는 참모들도 다 관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누군가는 이런 것들을 그 면피해야 되니까 지시를 내렸겠죠. 근데 그 지시 내린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인지 아니면 뭐 실제 뭐 대통령 역할을 했었던 최순실 씨인지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7시간 행적 그리고 이제 그 책임 회피를 위해서 이 조작을 했던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 전 대통령에게 좀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검찰로서는 책임을 묻기가 좀 힘들다 이런 입장이죠. 지금 뭐 당시 관여했던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인 기소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약에 이런 조작이라든지 나중에 은폐 의혹과 관련된 부분이 나온다면 당연히 추가 기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당시 이제 대통령 이었던 부분이 좀 있고 아직 조사를 좀 방해하고 거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그 세월호 그 특조위에 대해서 이제 말씀 좀 여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검찰 수사 결과 그 대통령의 그 7시간 조사를 막으라는 그 특명이 결국은 정말 존재했고 그게 이제 확인이 됐잖아요. 네.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여당 이제 추천위원 가운데 논란이 됐던 그 황전원 의원 이번 그 2기 특조위에도 이제 명단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네. 크게 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이 황전원이란 분이 1기 특조위 때도 진상규명에 기여한 분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조사를 방해했던 분으로 평가가 돼야 되는 분인데요. 네. 이분을 자유한국당에서 또 추천하길래 저희들은 상당히 크게 반발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각 당마다 정해진 몫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막지는 못했는데요. 네. 예상했던 대로 가족분들은 크게 반발하고 계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분이 이제 1기 특조위 때처럼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네. 한다면은 2기 특조위의 활동도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은 좀 생각을 고쳐먹고 이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에게도 별로 유리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봐도 그래요. 이렇게 국민적인 반발을 일으키는 사람을 추천을 해놓고 공당으로서 역할을 다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한국당의 이제 그 논평이 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네. 걷어드리긴 했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국민분들이 무엇 때문에 분노를 했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했던 국민들 보고 석고대죄를 하라 그러지 않나. 뭐 좀 부적절한, 상당히 부적절한 그런 논평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먼저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국내 돼지 농가에서 어제 최초로 A형 구제액이 발생했다는 소식 저희가 그 지난 방송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정부는 그동안 이 돼지에 대해서는 그 O형만 방어 가능한 백신을 접종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사실상 그 예방에 손을 놓고 있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대한 그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농림축산식품부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검역본부장 박봉균입니다. 네, 상당히 바쁘시겠어요? 네, 많이 바쁩니다. 이, 그, 김포돼지농가에서 이제 A형 구제역, 이게 국내에서는 이제 돼지에서는 처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그 3월 26일, 밤 늦게 그 경기 김포의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날 오전 중에 저희가 혈청형 A형인 걸 확인했습니다. 네. 따라서 저희가 초동 대응으로 24시간 내 발생 농장 돼지 1059두를 전량 살처분 매몰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 3km 이내에 있는 7개 돼지 농가 5300두는 예방적 살처분을 금일 중 모두 완료해서 살처분 매몰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이 신고가 접해진 게 3월 26일 저녁 10시경이었는데요. 아, 그랬어요? 네. 예, 3월 27일 오전에 저희가 긴급 가축방역 심의회를 개최해서 구제역 2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상향 네. 조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월요일 이제 저녁 늦게 이제 발생을 했고 바로 이제 그 다음 예, 날부터 예. 아주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셨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가 이제 구제역 AI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네. 운영해서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네. 게 말이죠. 네네. 일단 이제 그 전파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를 파악하는 게,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혹은 그 사후 대책을 위해서도 굉장히 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그렇습니다. 전파 경로 확인이 됐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저희가 그 추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제 유전자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 유전자 그래요? 분석 네. 결과 흔히 동남아에서 이제 분포하는 아형으로 이렇게 이제 확인이 돼서 네. 이렇게 되면 외국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이제 가장 높다는 이제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네. 따라서 저희는 그 해외 유입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중앙역학조사팀이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고 있고 또 외국인 근로자 및 축산 관계자가 외국을 방문했는지 또는 불법 축산물이 반입됐는지 네. 또 그 외에 이번에 발생이 이 접경 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북한과의 접경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유입 가능성도 열어놓고 저희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돼지에서는 처음이지만 과거 그 소에서는 지난해에도 그 발생을 했고요. 몇 차례 그 네, A형 구제역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전파 경로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다면서요? 예, 그때도 저희가 그 조사를 다각도로 이제 했습니다만은 네. 예, 증거를 찾아내는데 예, 좀 불투명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그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이번 바이러스가 네. 확산되는 거잖아요. 그 주변으로 주변이나 네네. 그 인근 농가, 다른 데에서 아직 그 A형 구제역 돼지, 그러니까 돼지에 A형 구제역이 걸렸다는 이런 그 추가적인 어떤 그 의사 사례랄까요, 그 의심 사례, 뭐 이런 경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아직 다행스럽게 없습니다. 저희가 그 지금 거의 한 100시간 정도 이제 경과된 시점에 왔는데 저희가 이제 우선 그 이 발생한 농장 주변 보통 이제 10km까지를 우리가 이제 방역대로 설정을 합니다. 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임상 예찰이라든지 또는 의심이 가는 농가에 대해서는 일부 정밀 검사를 실시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요. 네. 또한 이제 역학적으로 저희가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 이 경기도의 30개 농가, 충남의 4개 농가, 인천의 1개 농가에 대해서도 네. 저희가 임상 예찰 및 그 혈액이나 환경 시료를 통해서 정밀 검사를 실시했는데 아직까지 이상이 없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까지 상황을 저희가 종합해 보건대 현재까지는 인근 농장이나 역학 관련 농장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되지는 않은 것 같다는 판단을 지금 내리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수요일이었죠. 그 28일 이제 청남대 서상희 수의학과 교수와 이제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요. 그때 이제 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우선 이게 그 지금 농장 주인이 신고를 한 것 아니냐. 그리고 네, 네. 이 A형 구제역이 이번에 이제 돼지에서는 처음 발생을 했지만 이미 그 지난해 소에서도 그 발생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다른 데에서도 이 A형 구제역이 그 돼지에서 발생했을 개연성이 없지 않은데 이 신고가 안 되고 있는 것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알지보다는 것 알지보다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좀 걱정 겸 우려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예, 서 교수님이 아마 우리나라 축산을 많이 살아가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조언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제가 이제 그 금역본부장으로 임용된 게 2년 전인데 네. 그때부터 저희는 이 그동안에 이제 그 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가지고 네. 저희가 방법을 이제 개선을 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그 축산농가가 가지고 있는 가축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네. 농장은 외부인이 출입하는 게 철저히 그 제한이 됩니다. 그렇지만 네. 농장 주인은 매일 아침 동물을 이제 관찰할 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농장주가 우선 그 신고하는 것은 저희가 대단히 이제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농장주가 혹시 이 임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네. 감염축을 이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서 교수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네. 이것 때문에 저희는 그 전국적으로 구제역 바이러스가 활동할 때만 생기는 항체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저희는 예찰 사업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계속 이제 저희가 관찰을 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농장을 정밀 조사를 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왔습니다. 네. 또한 이 지방정부라든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는 매일 전화 예찰을 해서 가축이 이상한지 또는 여러 가지 저희가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네.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네. 서 교수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를 네.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찰 시스템을 아주 그 촘촘하게 짜고 또 아주 세밀하게 좀 운영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그 지난해 이제 그 소에서 그 A형 구제역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네네. 이 소나 돼지나 이 구제역은 같은 거기 때문에 이 네네. 돼지로 옮겨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백신 접종이 좀 필요했던 것 아니냐. 그러나 A형 백신 접종을 이제 그 돼지한테는 하지를 않았거든요. 네네. 이거 좀,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의사결정을 할 때는 저희 네.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생산자 단체나 이제 전문가 분들을 다 모시고 이제 하게 되는데 네. 지난번 이제 저희가 그 O형 백신만을 사용하자고 한 결정을 2015년 말경에 논의를 해서 2016년 1월 달부터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도 네. 여러 전문가나 생산자 단체가 같이 논의를 해서 그동안에 국내에서 이제 돼지에서 A형 구제역의 발생 사례라든지 또는 우리가 A형 백신을 구매할 수 있는 수입 국가의 여러 가지 그 정황이나 네. 세계적인 상황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국내에서는 O형 백신을 사용해도 저희가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 아나운서 선생님께서 이제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럼 만약에 A형 구제역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건데에 대한 이제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네. 저희는 그동안에 이제 A형 백신은 사용하지는 않되 A형 구제역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긴급 백신을 구축해 왔었습니다. 네. 이게 한 500만 두분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의 분량은 저희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방역 능력이라든지 네. 또는 우리나라의 축산 인프라라든지 또는 그동안에 이 뭐 돼지에서의 발생 빈도라든지 이런 걸 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정했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백신은 이번에 이제 A형 구제역을 이 통제하는 데 충분하다고 이제 설명드리는 네. 근거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일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그 다다익선 이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 뭐 A형도 맞추고 O형도 평소에 다 맞추면 되는데 왜 맞추지 네네. 않느냐? 그래서 지금 A형 백신 지금 A형이 발생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의문들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데 네네. 굳이 그때 A형 백신을 같이 쓰지 않은 이유, 어떤 비용상의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그 부작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그런 문제보다는 이제 생산자 단체나 또는 그 이 직접 그것을 이제 사용하고 경험하신 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돼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왜 같이 하면 저희 다다익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왕 예. 하는 거 두 개 같이 맞춰놓으면은 더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이거 예, 예. 아 이거 A형은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맞으면 예. 이 항체를 이 백신을 맞출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비용의 부담 때문에 그러는 건지요?
이제 우선은 이제 비용의 부담이 이제 제일 컸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업 농가들은 50%를 본인이 부담했어야 됐기 때문에 네. 네, 비용 부담이 제일 컸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백신 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효능이 있는 반면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부작용으로 백신을 맞고 나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 그래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돼지 같은 경우는 아주 민감하게 이제 이 그 성장률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이제 경제적으로 좀 손해가 이제 왔다고 하는 이제 내용도 있었고 네. 또 그러면은 이제 접종 부위에서 이제 그 우리 가공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프리미엄을 주지 않는 뭐 이런 이제 불이익이 있어서 네. 저희들이 그 모든 내용을 그렇군요. 반영해서 그러면 이제 됐었습니다. 네, 앞으로는 그 A형과 O형을 같이 접종하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이번에 그 구제역 A형을 잘 수습하고 나서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생산자 단체나 전문가 집단을 이렇게 모아서 의견을 수렴한 후에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앞서 그 긴급 백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이 확산 방지에 필요한 뭐 A형 백신은 충분히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이 김포에 발생 농가로부터 135km 반경을 전부 커버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적어도 저희가 2주 이내는 이 문제를 수습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네. 그 기간 동안에 필요한 양은 확보가 됐습니다. 네, 아무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예. 추가적인 이 확산이 없도록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듣고 잠시 후 8시 10분경 3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